주식시장이 굉장히 여러분들 활황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예. 이제 그 미 연준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정되는 그런 기미를 보였네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9월에 시작해서 한 두 차례 정도 올해 미 연준이 0.25%포인트 정도 두 차례 정도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큰 기사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다뤘고 그 기사 가운데서도 이런 중요한 내용이 보시게 되면은 위에 이런 보라색 코어가 에너지 가격하고 여러분들 식료품 같은 것처럼 변동성이 큰 것을 제외한 권은 물가 지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오버올이라는 것이 예,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둔화되는 추세가 아주 뚜렷하죠. 예,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2%보다 높지만 둔화되는 추세가 꾸준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 보시면 임금 상승률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해 나가는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도 시간당 임금이나 주당 임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료가 이제 발표가 돼 가지고 이제 금리가 인화가 되면은 특히 금리에 민감한 성장 주식의 대표 주자인 미국의 기술주들 그리고 또 부동산 신탁 주식들, 리츠 주식들이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성적표가 좋은 그런 것이 드러났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 기사로 다뤘네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진정세 완연해지다. 오는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에 힘이 실리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13일 날 미 연준의 물가 발표를 굉장히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시장 추정치를 밑돌며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에너지하고 이런 식료품을 제외한 권은 물가지수 상승률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한 두 차례 정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피벗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책이 금리 인상 혹은 동결에서 금리 인하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 피벗이 아마 9월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오늘 국내 신문들이 잘 정리해 가지고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는 신호가 바로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의 둔화 이런 걸 대대적으로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주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름 오늘 뛰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상장 회사 주가 지수인 S&P 500은 예 1.01% 5,400대를 돌파한 거죠. 굉장히 이제 하루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1.75%. 그래서 아마 오늘 주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하루였다. 그리고 이제 금리 부담에 그냥 시달리시는 분들도 이제 한국은행도 미국의 금리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조금 한국에서도 낮아질 그런 가능성이 아마 현저하게 높아진 것 같고 아마 이 창룡 한국은행 은행장도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